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40일 나이트로드. 여긴 사카고 웹이군요. 아, 여기도 교보에 좀 투자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꿀 만한 템인 것 같고. 유니온부터 보겠습니다. 유니온은 7131이 되시겠고요. 그럼 기본적인 링크는 있으실 거고. 패착은, 미라클 같은 거 넣든지 공작이 되어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네브리스링. 포스가 이분도 굉장하실 것 같은데. 1060 좋지. 15% 에디 공식. 럭작 되어 있군요. 9%에 01, 9%에 03 공작 되어 있고, 12% 84초, 5에 32에 03. 이탈 3%가 나있고, 위 에디가 000이긴 한데 레벨당 공격력이군요. 17성. 결국에 나중에 그거로군요. 그 다음에 메커네이터. 카오스 헌터의 레몬거리. 메커네이터 15%의 에디 2.5절. 그렇군. 15% 에디 2.5절에 3에 28초. 숲 좋은 거에 18성. 6에 36에 응축이 15%의 에디 공식. 굿. 카핑마 15%의 에디 공식. 카핑마가 참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상위 15% 에디 두 줄에 럭십. 기본, 하이가 바꿀 예정인가 보지요. 준비되어 있는 하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발, 5에 36에. 에디 두 줄에 15%. 글러브 33%, 에디 두 줄. 참 애매하죠. 장가 33%는 참 그렇네, 그죠? 극고력에 에디 두 줄인데, 02에 럭이. 6에 35초, 5에 04. 15% 에디 공식. 공방 럭. 35, 39. 에디 9%. 4에 61초. 906에 에디 연절짜리. 15%에 럭 2%. 아까 봤지요. 오케이.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셔서 저를 찾아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구보장인데 지금. 예예. 잠시. 구보장인데 고피아를 갈지 블리 카핑마잖아요, 제가. 예예. 그게 애매해가지고 불빌마를 먹는다는 가정하에. 네네. 탈베를 사고 고피아를 쓸지 아니면 마이링 탈베를 살고 7보장으로 갈지 그게 되게 고민이 되네요. 9보장을 낄 생각은 없는 건가요? 9보장을 끼려면 고피아를 쓰고. 혹시 자금 투자가 얼마나 됩니까? 자금 투자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있구나. 스펙이 어디에요? 한 2.9 정도. 그냥 2.9만 만들고 싶다 맞습니까? 아니, 한 3만이면 좋고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글쎄, 이거 금액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어떤 걸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그냥 2.9만 만들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전 노마를 가려고 포스랑 레벨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템을 더 맞춘다 하면 48층 깨보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제가 보기엔 하이는 어디 갔습니까? 하이를 아직 못 맞췄네요. 하이 맞추고 뭐죠? 벨트 맞추고. 네. 보조가 영수에 벨트를 깨면 7보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보조무기 영순이고. 이게 보장이 깨지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네.
아,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도미를 가져와야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미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있어요. 보상을 9셋을 유지하고 싶은데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이게 문제지요, 지금 현재가. 네. 17, 18성 마이링이랑 고피아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뭐라고요? 18성 마이링이랑 고피아를 이놈 밀고 스탯으로 계산해 주면은 공격력이 마이스터링이 기본 17에 스탯이 58이 올라가요. 그럼 요거랑 비교를 하자면은 공격력이 15 차이가 나죠? 작 빼고. 네. 그리고 스탯이 58이니까 27이 나는 건가요? 그죠. 그리고 세트 효과로 네네. 커버가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는 있긴 한데 아무래도 마이스터링이 잠재 때문이죠. 교환 가능이라는 리스크가 있고요. 요건 교환 불가고. 그리고 마이링이 30% 들고 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30%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 가져올 거면 마이링은 그럼, 공룡이라 싸니까.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여기서 만약 고피아를 그 마이링 30% 바꾸고 탈베를 끼면 3만은 될까요? 뭐라고요? 고피아를 이제 또 30% 마이링을 바꾸고 탈벨 한 7성 정도. 탈벨은 7성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5성까지 밖에 스탯이 안 올라가가지고. 탈벨 5성에 6성 공이... 7성은 이제 공격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날 올라가가지고 공격력이 중요해서. 아 네네. 이왕이면 7성이 그래도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도미 탈벨. 네. 마이스터링 3개 들고 오면 3만은 일단 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렇게 한번 조금 욕심내봅니다. 퍼센트 게이지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하나 바꾸면은 그래도 1500, 2000은 올라가지 않을까. 1500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그 매용 쓰면 27000이거든요 네네. 5만 누르시면 딱 27000인데 혹시 48층 스펙 그런 거 아시나요? 저는 무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벌리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제가 보기엔 템 중요한 게 네. 보조를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를요? 많지는. 보조는 또 무한교환이니까 천천히 바꾸려고 명을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 벨트 도미네이터 하이 귀걸이는 혹시 생각 없으십니까? 귀걸이는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하긴 바꾸면 뭘? 만치님. 뭐로 바꿀까요? 근데 이것도 애매하긴 하네요. 확실히 18성에 다 옵션이 띄워져 있어가지고 레전드리 이런 거 가져오지 않는 이상 좀 애매하죠? 네. 카핑만 참 애매하네요 이거. 저도 그 이벤트로 얻은 거를 쓰는 거라. 없애긴 그렇고 분리... 전에 했던 네네 세터 효과는 없어가지고 그니까요. 제가 전에 했던 분도 저랑 비슷하게 카풍만 끼우고 싶던데. 그러면 불빛말을 먹는다는 가정하에 도미는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죠. 마이링을 한 게 낫다는 얘기이신 거죠. 고피아를 버리고. 네네. 마이링 아니 결속공룡 자리에 마이링 깨는 건 어떨까요? 결속공룡 자리에 마이링 이거 골클벨은 어차피 탈벨로 바꾸실 거죠? 네네. 만치님 그럼 불빛말을 먹는다는 가정하에 그럼 얘네가 움직이고 둘 중에 하나가 빠져야 되면은 결속이 빠져야 된단 말이죠? 만치님 네 올드시고 만치님 그럴 거면 차라리 결속링이 빠지는 게 낫겠네. 만치님 그러고 보장을 보장이 네네 그게 나을 것 같네. 차라리 빨리 가지고
굿셋을 유지할 거거든. 먼치님. 굿셋을 유지할 거면 네, 결통님. 그리고 그 OPR에서로 작하고면. 제 메리니 때 작한 거라서 다 럭자이거든. 먼치님. 굳이 작을 해야 되나요? 그냥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나중 가면 너 좀 바꿔야 되는데 굳이 돈을 더 써야 되나? 먼치님. 아, 네네. 아 저는 교불 혐오자라서. 먼치님. 물론 투자는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먼치님.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리액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시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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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난 것 같습니다. 네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유 저는 이거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치님. 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더 주세요. 아 네네 좀 더 리액션 좀 부탁드립니다. 더 주세요. 아 더 주세요. 안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네네네 이제 만족합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아 노멀밀 가신다고요? 아 노멀밀 가고 싶어서 이제 포스 올렸어.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